자, 오늘 빠독 15번째죠? 네. 네, 오늘 주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주제가 뭐죠? 아름다운 궁전의 내 아가씨. 오늘 아름다운 궁전에다가 아가씨가 4명이나 나오네요. 자, 오늘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지난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의 언덕 있죠? 여기 네. 십자가의 언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크리스천의 짐이 풀렸어요. 짐이 풀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백리향 풀밭에서 두루마리를 잡게 되고, 줄거리 잠깐 제가 얘기하면, 고난의 산으로 갔다가, 예, 오늘 뾰레라라, 궁궐까지 가서 푹 쉬는 게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 지난주 거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십자가 있었죠? 십자가. 예. 십자가, 잠깐 볼까요?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짐이 풀리죠? 예, 짐이 풀리는 거, 예, 한번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얘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왜안 나오죠? 십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십자가.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만화 많이 사 보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작가가 쓴 만화가 있어요. 십자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크리스천의 이제 짐이 풀리게 됐어요. 크리스천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짐이 풀렸어요. 그죠? 예,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십자가에서 짐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십자가 말고 자, 그다음에 볼까요? 또 십자가 짐 풀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봅시다. 어디로 갔냐면, 예, 제가 지금 조작을 잘 못해서, 십자가에서 이걸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웁시다. 지울게요. 자, 십자가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백리향 풀밭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또 십자가에서 걸어가죠. 자, 이거 네. 넘겨볼까요? 이거 넘겨봅시다. 십자가에서 걸어가요.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백리향 풀밭에서 응. 새 아, 천사가 맞다. 천사를 만나죠. 네. 천사. 예, 천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 아, 천사가 새 천사가 있죠. 새 천사. 네. 예, 이새 천사가 뭘 주죠? 두루마기를 근데 이 주는데. 새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는데 새 천사가 주는 게 하나하나씩 다 틀려요. 자, 뭐가 있나 봅시다. 이새 천사가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첫 번째 천사는 응. 죄가 사하였다고 아, 밝혔고, 제3. 예, 그래서 짐이 풀어졌죠. 십자가에 두 또. 번째 천사는 이제 누더기를 벗기고 아, 수놓아진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히죠. 네, 네네. 세 번째 천사는?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이제 응, 표시를 해주고 응. 봉인된 아, 두루마기를 두루마리. 이게 바로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언덕에 가게 됐는데 그죠?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죠. 예, 두루마리를 가지고 언덕으로 이제,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힘든 언덕길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고난의 산을 이제 올라가게 예, 됐어요. 고난에서 올라가는데,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산에 올라갈 쯤에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새 천사 만나고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죠? 가다가 길가에서 세 사람이 자고 있었죠. 네.
자고 있는 사람부터 만나네.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 누구죠? 이 세 사람이? 무식, 게으름, 오만. 아, 이 세 사람.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 세 사람을 만나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 묶여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 사람이 뭐, 만나서 뭐라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여기, 여기 이 사람 뭐라 그러죠?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봤는데 그들은 어수룩하고 게으르고 고만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잠을 자느라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예, 못 가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변명하죠. 안 가려고 그죠? 예, 변명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두 사람을 만나죠?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형식과 위선인데 길을 가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행동하나요? 그 고난의 길 있잖아요. 위선이 네. 지나온 그 길을 이제 제대로 가지 않고 요령을 피워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서 막 담을 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아 이거 담 넘고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의 길로 가지 않고 요령껏 요령껏 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산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요령껏 다른 쉬운 길로 가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은 이제 힘들고 험한 네. 언덕 위로 이제 언덕으로 이제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올라가죠. 고난의 산 그죠? 여기 크리스찬은 이제 고난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요령을 피우고 다른 길로 가죠. 네. 예, 고난산으로 이제 예,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올라가다가 아, 막 정상쯤 올라가다가 좀 피곤했죠. 네. 피곤해서 좀 잠을 자게 되지 않나요? 네, 잠을. 예, 잠을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잠을 자다가 이제 예. 잠을 아니 이제 잠을 자다가 사실 두루마리를 놓쳐버리죠. 네. 그런 놓쳐버리고 근데 이제 놓쳐버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막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불신과 소심이. 네. 여기 이제 만화에는 비겁과 의심인데 이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뭐라 그래요?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 위에 잠자는 사자가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 사실은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려서 예, 조금 저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잠자는 사자가 궁궐에서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도 도망오는 거죠, 그죠? 예, 도망오고 그래도 크리스찬은 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뭐가 없어진 걸 발견해요. 두루마리가 이제 없어졌는 걸 발견하고 다시 예. 산을 내려와서 예. 잠자던 곳에서 두루마리를 다시 그쵸? 찾고 올라가게. 맞아요. 이 사람은 이 두루마리가 이제 없어진 걸 모르죠. 그죠? 이 두루마리가 없어진 걸 모르고 막 이제 예,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두루마리가 이런 걸 잃어버린 거죠. 이런 모르고 다시 내려가요. 다시. 그죠?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고 이제 다시. 예, 맞아요. 맞아요. 찾고 다시 예, 올라가게 되죠. 자, 찾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뭘 만나요? 그 사람들이 네. 만난 사람들이 말한 사자들이 이제 예. 보게 돼. 사자들을 보게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궁전으로 가게 되죠. 정상에 갔더니 궁궐이 있어요.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막 도망 내려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자들이 예, 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사자들이 예, 보였어요. 자, 이 사자들이 장난 아니죠. 엄청 무섭죠. 이 사자들이 이렇게 만화에도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이 사자들이 예, 지금 이 올라온 크리스찬을 위협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누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예. 거기 누가 나오죠? 거기에 문지기 경계가 나와요. 문지기의 이름인데 그 문지기 이름이 뭐죠? 경계. 아, 이 경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 경계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죠? 야, 그 무서워하지 말아라. 찾아 묶였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 한가운데로 예. 걸어오면 된다. 걸어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사람은 이제 무섭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뭐죠? 그 말씀을 딱 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궁궐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더니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예. 그 이 크리스천이 여기서 예. 이제 한숨 놓고 막 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네네네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 이름이 뭐죠? 분별이라는 아가씨. 예, 분별이라는 아가씨의 허락받고 네.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또 어떤 얘기를 좀 들려달라 그러죠? 네. 어떤 얘기를 들려달라 그러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모험 이야기들을 그런데 그 아가씨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예, 누구도 있었죠? 신중, 자비, 경건 이런 아가씨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밤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잠을 자게 되죠? 이제 평화의 예. 방에서 평안하게 예, 평안하게 잠을 자죠.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한 세 번째 아름다운 궁전과 네 아가씨. 네,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부터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가다가 새 천사를 만나죠. 새 천사가 거기서 십자가 제3의 은혜를 주고 또 한 사람은 옷을 입혀 주고 또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주죠. 그 두루마리를 막 가지고 가다가 이제 어디 가서 그 두루마리를 잊어버려요. 이제 고난의 산을 오르다가. 맞아. 근데 이제 고난의 산 오르기 전에 누굴 만나죠? 거기서? 네. 이제 고난의 길로 오지 않은. 그쵸, 막. 지름길로. 지름길로 왔던 그런 사람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죠? 지름길로 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위성과 형식, 그죠? 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은 쉬운 길 가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제 고난의 산에 올라가다가 두루마리 잊어먹고 네. 다시 두루마리 찾고 다시 궁궐로 가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네 아가씨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잠을 자는 것까지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하면서 크리스천을 보면서 천로역정을 지금 쭉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오늘 느낀 게 오늘 이제 제대로 된 휴식으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읽으면서 몰입감이 좋아서 저도 약간 뿌듯한 느낌이에요. 아 고생했는데 좀 쉬자. 네. 쉬서도 쉬고 싶군요. 네.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네 번째 시간이네. 그죠? 네 번째는 뭐요? 아, 마귀와 싸움이네. 그죠? 네. 다음 주도 되게 재밌겠어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